우리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서대사의 지부장님 일찍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좀 늦게 모셔갖고.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더 오래까지. 네. 뭐 12시 1시까지도 해도 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원래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것도 저희 할 지금 어제부터 시작됐죠? 예 어제. 지금 15개 지역입니까? 네네 그렇죠. 2주간 총파업을 한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릴레이.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제 총파업 기자회견을 했을 테고요. 네. 오늘 전국 동시다발 시국촛불 집회에 뭐 결합하는 것. 화요일 목요일 한다고요? 네 그리고 내일 총파업 결의대 민주노총 주관으로 총파업 결의대를 또 이제 전국 동시다발로 네.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목요일이면은 서비스 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비스 연맹이 뭐 어디 들어간다고요? 아 이제 뭐 마트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뭐 등등등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제 산별 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속 노조, 금속 노조에서 기아차, 현대차도 가담하고 예예. 네, 보건의료 노조. 그렇죠. 뭐 건설 노조.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마 이제 공무원 노조 파업권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예. 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결의대를 예정하고 있고요. 오. 다음 주 넘어가서 수요일에 이제 금속노조가. 금속노조가 예. 제일 파워풀한데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금속노조 소속이긴 한데. 예, 예. 겸손을 해요. 이럴 때 너무 튀면은 윤석열한테 또 때려 맞으니까. 알았습니다. 어쨌든 12일 날 전국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할 예정이고요. 목요일에 이제 보건의료 노조, 사무금융 노조, 사무금융도 같이 예예 예. 그리고 화학섬유 식품 노조가 파업 대회를 하고 정교조가 교사 대회를 합니다. 정교조도 파업권이 없어서 파업을 하면은 이제 다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교사 대회를 하고 금요일에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계속 이어 나가고 건설 노조가 하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민주노총 전체 다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되는 그렇죠. 예. 대규모네요. 아주. 글쎄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동력이 붙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뭐 화학섬유나 이런 데는 공무원 노조는 못할 줄 알았는데 다 푼데 다. 일단은 인난투가 이제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예. 인난투가 맞물려 있기도 한데 이제 뭐 단위 사업장에서 뭐 쟁점이 있어서 파업을 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뭐 70년대, 80년대로 후퇴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어쨌든 이제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서 시기집중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 정규직 분들 아니에요? 다 정규직 분들인데요. 비정규직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아, 있고 하여튼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 직장이 있고 다 가정을 그렇죠. 책임지는 분들 아니에요? 다? 네. 네. 아, 네. 그렇죠. 다 월급. 뭐 그분들이 뭐. 이렇게, 이거 한마디로 정치투쟁인데, 정치파업 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뭐 언론이라든가 정권에서는 지금 민주노총이 과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다 이렇게 특히 현대자동차도 가담한다고 그러고 현대 기아 뭐 GM 다 하겠다 이번에는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야 아무리 윤석열이 미워도 내 삶에 이건 조합원들이 확실하게 합의하지 못하면은 파업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도부가 갑시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자가 다 일손을 놔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예. 저 뭐 이제 무노동 무임금도 있는 거고. 아 무노동 무임금도 예.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파업은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당연히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민생 문제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가 거의 무대체 이번에 뭐 라면값 내려라 뭐 이거 한 것 외에는 뭔가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미봉책에 불과하고 대증요법에 네. 불과함 이런 예. 것들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공공요금 또 인상시키겠다 그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평화는 위협받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그 막 방금 전에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그냥 방류하는데 일본 정부보다 앞장서서 지금 네. 그 반대한다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계단 퍼뜨리고 있다 이러면서 네. 마치 전두환 정권 때 유언비어 유포죄 때려잡는 것처럼 연상이 되네요.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일본에 있는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횟집 수조에 있는 물도 좀 뭐 이해가 안 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방류한 다음에 1년 있다가 마시라고. 그거 마시라고 뭐 합니까 지금 회 먹자고 그러는데 저도 뭐 먹을 수 있어요 회. 근데 뭐 그 뭐 이렇게 방송 타고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네. 1년에 또 오염수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왔을 때도 먹을 수 있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회를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이제 박수 쳐줄 네. 의향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다 물려 있군요. 네. 뭐 민주주의 후퇴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있는 거고요. 건설업을 여전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죽고 이제 뭐 분신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때려잡고 있고 법원에서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받는 원래비는 임금이다. 그렇게 나는 이제 뭐 판결도 났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고 뭐 자기가 뭐 대법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시행령 만들어서 뭐 그냥 마음대로 법도 만들고 뭐 좀 한심.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유신 시대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뭐 조금이라도 그 나눠주면서 잘 먹고 아 그렇죠. 조금이라도 나눠줬어 이렇게 뭐 주기를 줄 생 뭐 신용이라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뭐 이 사람은 걸핏하면 이제 뭐 자유 이러는데 이제 일종의 이제 자유방임주의.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유행했었던 자유방임주의 정부, 시장 절대주의 경제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은 반카르텔 정부래. 카르텔 다 없애야 된대. 마음에 안 들겠죠. 뭐. 자 그러면은 민주노총이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릴레이 파업과 또 집회, 정치 투쟁을 하게 되면은 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거의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시는 것 같은데. 집회 시위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찰로 부딪힐 것 같고 또 경찰 지금 뭐 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경찰이랑 부딪히면 안 되겠죠. 네. 경찰 공무원들도 노동자니까. 저희는 노동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뭐 노동자 만들어야죠. 뭐 미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유럽에 다 경찰들 노동자 만들어서 프랑스가 하고 경찰, 있는데 경찰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세요. 네. 네. 뭐 가급적이면은 부딪히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 다 되고 2주간에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떠한 파급력을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네. 어쨌든 경고성. 우리 이렇게 싸울 수 있다. 이 정도 보여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거의 옛날에 유신 시대 때 박정희가 부마 항쟁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탱크로 밀어버리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박정희가 망가지고 막무가내였었는데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력에 취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아, 이게 술에 취해 있는지 권력에 취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경고를 보내는 거고 저는 이게 쌓이면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과연 뭐 자기 수명을 다 채우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불행한 이렇게 일이죠.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파업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없죠. 없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87년에 7, 8월 농대통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 GM, 대우, 기아까지 보건의료노조, 뭐 사무금융노조까지 대규모적인 파업입니다. 이거는. 이게 나라를 흔들었다 놨다는 거거든요. 96, 97년도 노동법 개혁에 맞선 뭐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만큼의 규모는 안 될지언정 또 그에 버금가는 규모로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경종을 좀 울리는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권고 작전에 들어갈 때가 안 받아 뻔하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또.
그것도 못하나? 뭐 이렇게 다법적으로 하는 건데 뭐 자본적으로 하니까 끈덕지가 있어야죠. 아. 예. 그러면 항노총은 항노총도 뭐 퇴진 운동을 하겠다 그러는데 예, 예.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오 거의 또 금속노련이 중심인 모양이 돼요. 그렇죠. 거의 최대 산별 조직이죠. 금속노련. 네. 근데 또 항노총도 그 뭐야 그 김동명 위원장인가요? 네. 필요하면 민주노총과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또 같이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전의 보수 정권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은 다 때려잡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노총도 별다른 여지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당장에 총파업에 합류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가서. 네, 그렇죠. 뭐 97년도에도 같이 총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 같이 총파업을 했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뭐 어제 오늘 뭐 뉴스에 나온 거긴 한데 네. 그 강북 노동자복지관, 서울 노동자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이제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네. 사용을 하고 있고 서울 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네. 이제 사용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기네들이 들어오라 할 때는 언제고 네. 지금 또 나가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건데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네.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그런데 중요한 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한테도 나가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뭐 하여간 노동조합은 일단 보기 싫어 이건 표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은 다 때려잡겠다. 이런 거라서 한국노총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혹은 뭐 정권과 타협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노총 관계자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뭐 항상 뭔가 한국노총은 타협을 찾아냈었어요. 방법을 이제 뭐 찾아내고 맞아요. 타협을 네. 해왔었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저로서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단체들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네. 저지 투쟁 단체도 있고 촛불 행동도 있고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요. 또 제 야당도 있고 이런 단체들과의 결합이라든가 연대는 고민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국회의가 결성되어져 있어서 시국회의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민주노총도 결합이 되어져 있고 아 시국회의에 예, 그리고 뭐 시군구 차원 뭐 풀뿌리 뭐 지방 차원에서도 다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게 더 강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국 촛불을 동네방네 시국 촛불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민주노총 각 지역 조직들도 같이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서울만 보듯이 서울 사람들도 광화문 광장만 보지 우리 동네 광장을 잘 안 보는 네. 뭐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풀뿌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게 좀 쌓이고 쌓이면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폭발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죠. 그 제민중 세력이라 그러나 농민단체라든가 이쪽에 퇴진 운동 본부를 결성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말 그대로 퇴진 운동 본부겠죠. 그거는 이제 기층 대중들이 중심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시국회에 같이 결합하겠네요. 아, 그렇겠죠. 이제 만나겠죠. 뭐 종교계에 계신 분들은 벌써 뭐 퇴진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톨릭 신부님들은 네. 뭐 거의 뭐 이번에 조계종 우리 스님들도 다 퇴진하라 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원불교도 그러고 네. 지금 개신교도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이 종교계에 계신 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정권은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의 정권. 인간적인 정권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명과 보여집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그것이 사실상 직업인류이신 그렇죠, 그렇죠.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납득이 못하는 거지 아예 아예 아니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너무 폭력적 아니 지금 때려잡아야 될 게 노동조합이 아니라 어쨌든 이 상황 속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뭐 기득권 세력들 뭐 부당한 어쨌든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 네. 뭐 이런 이 기생충 같은 네. 이
고소득자들. 네. 뭐 하여간 뭐 고소득자들이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네, 네.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때려잡아서 뭔가 좀 경계정의를 이루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 뭐 힘없는 사람들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뭐 의시되고 있는 꼴이 꼭 이렇게 뭐 어렸을 때 골목대장하는 네.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다이 지부장님 통해갖고 지금 민주노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제부터 시작하고 오늘부터 결행하고 있는 그 이후에 진행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 이런 걸 충분히 말씀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럼 최저임금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최저임금 네네. 문제가 현안입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돼? 9천 얼마를 제시한 것 같죠? 정부 측 아닙니까? 어디서 아닙니까? 9,640원 어. 그냥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라는 건데 예, 예. 그건 또 좀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잘 아시겠지만 예민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많이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저는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이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위에 서 있고 그 보수 언론이 어쨌든 사용자 측 입장, 뭐 네. 대기업, 뭐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관계를 많이 좀 오도하고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네. 오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얼마죠 최저임금이? 9,640원 현재 시급. 시급당. 네. 네, 현재가 9,640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용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 원. 동결. 동결이죠, 동결. 네, 동결입니다. 오르지 말자. 힘들다. 경제다 어려운데, 경제 어려운데 뭐 무슨 최저임금 인상이냐. 거기에 지금 한국 노총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 들어가 있나요? 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원래 이제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 노동자 대표회사 9명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9명 5대4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국 노총이 5, 민주노총이 4 이렇게 보통 제일 노총이 5. 제인 노총이 4 이렇게 해서 이제 9명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계에는 주장을 얼마 해달라 하자는 거죠? 지금 노동자 의원들의 최저임금 위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노동자 의원들이 제시한 것은 12,210원. 왜 그렇습니까? 왜 12,000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12,210원. 일단은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죠. 지금 뭐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만 원짜리 한 장 들고 뭐 제대로 된 거 먹기 힘들죠. 맞아요. 당장에 서울 강남에 가면은 만 원짜리 들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뭐 떡볶이 사 먹으면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되면 한 끼 식사 만 원짜리 갖고 하기도 힘든 상황일 정도로 네. 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에 이제 공공요금도 올랐고. 네. 전기값, 가스비 뭐. 그렇죠, 그렇죠. 올 3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네. 통계 자료에 보면은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4.4%가 올랐다. 네. 여기에 가공식품류는 9.1%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면은 뭐 재작년 작년 대비 뭐 2-3천 원 올라가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 되어져 네.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공공요금이 또 28.1%. 하반기에 공공요금 또 인상시키겠다. 뭐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키겠다라는 게 거의 이제 확정적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서울 시내버스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300원 얘기 나오던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예. 그 이제 한 달에 15,000원 정도 더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535만 맞나? 하여간 그래서 15,000원인가 모르겠는데 15,000원 정도는 더 부담할 수 있지 않냐? 지금 국민의힘 서울 시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그 사람들이야 버스를 타고 다닐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이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외곽에서 들어온 사람은 예. 달라져요 확 달라.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시내버스가 이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다 지금 먹고 있거든요. 사모펀드가 그래요? 그래서 배당 잔치를 했어요 올해. 오. 근데 이게 배당 그러니까 거기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거의 예,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차 파트너스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배당 잔치를 했어요. 네, 준공영제입니다. 서울시에 세금이 들어가고 또 서울 시민들이 내는 요금. 그렇죠.으로 버스에서 운영되는데 다 어쨌든 시민들이 낸 돈으로 하는 예. 건데 이것이 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거기 이제 일하고 계신 기사분들, 정비하시고 분들, 이분들의 또 노동 조건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그 상호펀드 배당으로 들어가고
국민 우리 세금 시민들이 낸 돈이 다 이제 어쨌든 사모펀드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서 요금 또 올리겠다. 이렇게 뭐 윤석열이든 오세훈이든 뭐 돈 벌고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자유를 막 보장해 주는 거죠. 네. 뭐 이러면서 공공요금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금 동결. 네. 이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거죠. 그렇죠. 뭐 10만 원 가지고 전에는 뭐 치킨을 한 한 달에 서너 번은 사 먹을 수 있었어. 근데 뭐 지금은 뭐 두 번밖에 못 사 먹어. 이런 임금이 삭감되는 거죠. 사실상.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저임금은 대폭 올려야 된다라고 저희 방어적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그 문제에 대해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최저임금 만 원이다 그래갖고 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뭐 24시라든가 아주 영세 예, 네,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비용이 더 증가하니까 실제로 임금이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또 거기에 근무했던 예를 들면 불안정 고용에 있던 노동자들이 알바 노동자들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악순환되면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렸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정리를 좀 해야죠. 네. 어쨌든 이제 뭐 소상공인 분들 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사장님,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사장들도 이제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소상공인 분들 혹은 이제 중소기업 뭐 사장님들 좀 해법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때 소상공인 분들 뭐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사장님들, 치킨집 사장님들, 피자집 사장님들, 뭐 이렇게 코인 노래방 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 이제 계시죠. 힘들죠. 다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다 이거 축하거든. 저는 이제 꼭 회사에 뭐 소속되어 있어야만 노동자냐. 그렇죠. 그 사람도 뭐, 노동자예요. 난 노동자죠, 그냥. 1인 노동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인, 2인, 뭐, 뭐 3명이서 일하고 이런데 또 뭐 사실상 노동자죠. 뭐 대단한 재벌도 아니고요. 가족인건비.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부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사실상 이렇게 노동자죠. 그냥 자기 땀 흘려서 이제 벌어 먹고 사는 시는 분들인 거죠. 네. 그분들이 이제. 뭐 그런 건데 사실 이분들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힘드는 거냐. 그, 이제 작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21년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이게 민주노총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소상공인 실태에 대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지금 경영을 해나가는 데서, 내가 이제 지금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가게, 뭐 내 식당 운영하는데, 편의점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경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뭐 이렇게 한 블록 가면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치킨집 한 집건도 또 치킨집 있고 피자집 한 집건도 피자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네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치킨집 두 개 있어. 그러면은 뭐 50명씩 가서 먹겠는데 이게 세 개 생겼어. 네. 그럼 3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돈을 벌어 갈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돈을 다 벌어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점포를 3개 냈든 4개를 냈든 2개만 냈든지 간에 오히려 더 많이 내면 낼수록 매출은 더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 그걸 누가 다 가져가? 정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킨집 사장님은 매출이 줄어드는데 본사 매출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심화돼서 힘들다. 문재인 정부도 그 얘기는 많이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40% 정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원재료비 상승. 원재료비가 너무 올랐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한 30% 정도가 또 뭐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료 문제. 당연히 임대료 문제 나오죠. 뭐 여기에 뭐 다른 뭐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부채 상황이 부담된다. 뭐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고 금리가 이상되고 뭐 시장이 뭐 상권이 쇠퇴하고 있어요. 뭐 상권이 한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을 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들어왔어요. 한 10% 정도 최저임금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들 경쟁이 심화되는 것들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출혈
출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건드려야죠. 임대료 건드려야 되는데 제한을 해야죠.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장사 잘 되면은 임대료 팍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주가 땀 흘려 버는 사람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 가게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인데 돈은 또 건물주가 다 가져가는. 사실상 물론 뭐 건물주만 가져가겠어요. 뭐 은행이 또 가져가는 거겠죠. 네, 불로소득들이지 사실상. 네, 불로소득이죠 사실. 여기에 이제 지금 결정적인 게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청년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무지출 챌린지, 뭐 거지 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거지 뭐 방 만들어서 이제 뭐 예컨대 별다방 가서 오늘 이렇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셨다 하면은 야 너 이렇게 과소비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최소 지출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이게 유행이랍니다. 소비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은. 네. 왜 물가 너무 올랐어 내가 돈 아껴야 되겠어 내가 살아남으려면 소비를 안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힘들게 네.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야죠 지금. 한마디 언급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네. 최저임금 최저임금만 때리는 거예요 계속. 뭐 같이 얘기해야 같이 얘기하게 돼야죠.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힘들죠 당연히. 그 이제 뭐 자동차 뭐 이거 잘 나가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 뭐 통신 뭐 이런데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다 이제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들이 잘 나가는 거고 2차, 3차 이 협력업체로 내려가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SK텔레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최대 이제 통신 회사죠. 네. 이 회사가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이었어요. 네.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그런데 그 자회사가 있어요. SK브로드밴드. 여기가 한 2,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고 또 그 자회사 손자회사라고 하죠 홈앤서비스라고 해서 뭐 설비하고 이제 뭐 수리하러 다니시는 이제 서비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청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 게 홈앤서비스입니다. 다 이제 이분들이 다 현장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5억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다 이제 뭐 SK 브로드밴드가 너는 5억만 영업 이익을 내. 그리고 SK 텔레콤이 SK 브로드밴드한테 너네는 뭐 이저 2천억, 2,900억 정도만 내. 나머지는 다 이제 SK 텔레콤이 1조 1천억의 영업 이익을 내는 거죠. 부를 싹 다 이제 최고 상위에 있는 뭐 온청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 연봉 차이도 동일하게 납니다. SK텔레콤 연봉 평균 연봉 1억 6천. 네. SK브로드밴드 평균 연봉 1억. 홈앤서비스 평균 연봉 4천만 원. 이게 또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영업이익이 SK텔레콤이 1조 1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5분의 1만 뚝 떼어가지고 홈앤서비스를 줘요. 예, 그러면은 한 2천억 정도만 줘봐. 그러면은 연봉이 8천 원이 됩니다, 다. 홈앤서비스 그 설치 기사님들. 연봉 그렇게 올라, 저는 이제 연봉 8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 홈앤서비스에 있는 뭐 이 노동자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힘들어지는가? 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힘든가? 왜 대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죽지 못해 살 만큼만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 뭐 10월 24일에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해서 네. 원래 법 이름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입니다. 상생협력 같은 거죠. 좋네요. 법 이름은.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온청에서 내가 이제 뭐 하청 사장이야.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납품 대금이 자동으로 연동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뭐 이게 이제 납품 대금 연동제인데요. 여기에 임금은 빠져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은 임금 상승분만 반영할 수 있게 법을 살짝만 고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브로드밴드 아니 SK 텔레콤이 얼마나 사실 영업이 조금만 떼서 주면은 뭐 다 같이 좀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SK만 그러겠습니까? 현대 기아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금속노조 이거 아직 못 깨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아, 갈 길이 멀긴 한데요. 사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걱정하죠. 당연히. 왜? 아니 그러면은 뭐 현대 기아차에서 이거 해서 좀 납품되고 뭐 올려줘야지. 안 그러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 이런 모든 문제, 이 원하청 구조, 재벌 독식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하면은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뭐 소상공인 분들, 뭐 중소기업 사장님도 힘들어지죠. 저는 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저임금 10,000원 주장을 했을 때 벌써 한참 지났네요. 이제 네, 뭐 그렇죠. 뭐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연히 만 원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청 구조 바꿔야 되고 소상공인들 진짜 힘든 이유, 원인, 뭐 임대료 문제라든지 프랜차이즈 문제 뭐 이런 것들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이 했죠. 근데 이런 건 싹 들어가고 없죠. 이런 이야기였고 만 원만 주장하면서 나라 경제 망친다. 기업 망할 거고 실업자 늘어날 거고 결국 노동자들한테 안 좋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그 하여간 88년도에 그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야기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나왔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오르면 나라 경제 망한다. 기업 망한다. 1년을 그러지 않고 뭐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뭐 자본주의가 한 수백 년 됐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들은 최저임금 오르면 임금 오르면 뭐 근로조건이 개선되면 8시간 노동제 하면 뭐 아동노동 금지시키면 우리 회사 망한다, 회사 다 망한다, 경제가 절단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절단난 적 없어요. IMF 최저임금 때문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8-9년도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죠? 최저임금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지금 왜 안 좋습니다? 뭐 5월 달까지 해서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올해만 37조 원의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게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고환율, 뭐 고물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뭐 시장 뭐 공급망 다 망가지고 중국이랑 놀지 말라고 미국이 하니까 중국이랑 안 놀다 보니 무역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저임금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이거 밑대만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절단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라 경제가 절단납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가끔가다 한 마디씩 하는 거죠. 라면값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게 뭐 이 사람 박정희인가? 뭐 라면값 내리면 좋지. 그렇죠. 올 초에는 통신과 금융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봐가지고 배당장치를 했어.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들 나라 경제 이렇게 어려운데 돈 잔치나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한마디 했잖아. 그건 공공재다. 통신과 금융은 공공재다. 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언제부터 사회주자 했지? 아니 평상시 시장 근본주의자 아닙니까? 예.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외국 나가서 거들먹거리고 술 좋아하고 그냥. 자기는 편하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 시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절대 그 자유주의 시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이론상에만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이렇게 규제는 항상 있었어요. 시장 주제라는 게 강한 자들을 주의지. 그렇죠. 이게 출발선상이 다른데 뭘, 그렇죠. 무슨 시장 주의야, 주의가. 그리고 항상 정부는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기층 서민들, 민중들이 어떻게 어쨌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해야지만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죠. 나라가 망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저임금 이거는 언제 결말이 나요? 일단 오늘 4시에, 오늘 3시에 저 세종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0차 회의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네. 이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이제 뭐 수정안을 양측이 그러니까 노사가 가져올지 뭐 보면 되겠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이 이제 수정안을 가져와서
계속 이제 뭐 하다가 네. 좀 좁혀지면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법에 따르면은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최저임금 예. 올해는 이거 지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늦어도 8월 5일까지 이제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88년에 제도 도입 이후로 올해까지 해서 6월 29일에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는 9번밖에 없습니다. 한 30년 넘었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게 되게 첨예한 예. 것이긴 한데요. 뭐 7월 초, 중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저는 이제 그 사용자 단체를 대표해서 경총이든 뭐, 네. 뭐 중소뭐 상공협회 뭐 이런 데서 나오고 계시는데 아 진짜 그 문제 해결 이렇게 좀 솔직하게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좀 소상공인들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소기업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좀 뭔가 좀 이런 걱정 안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를 바꿔야 될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구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이렇게 그냥 최저임금 받고도 제대로 못 살아갖고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나 하고 앉아있고 거지방 이렇게 카톡방 그런 거 만들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덜 쓰냐 이렇게 경쟁하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또 동결하자라는 저는 이건 거의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한테 더 죽으라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채찍질하는 거의 사이코패스 급의 어쨌든 마인드다. 저 이렇게 감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우 화가 날라 그래. 집회가 오늘 정 그 민주노총 집회가 오늘 7시에 이제 촛불 집회. 목이 화목하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정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상당히 지금. 이제 워밍업 하고 있는 거죠. 뭐 6월 달에도 계속 워밍업을 했었고 네. 어쨌든 핵심은 이제 예. 파업하는 당일이 이제 핵심이죠. 이날 얼마나 예. 많이 나오냐. 아, 네. 그게 이제 조합원들의 의지가 그렇죠. 2016년, 17년 촛불 항쟁 때도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섰었잖아요. 전국에서 그렇죠. 예. 그 기억이 뚜렷한데요. 주말마다 나왔어요. 주말마다 하여튼 뭐 예,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힘을 모아가는. 중심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중심축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대규모 총파업을 벌리면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느낌상 네. 예, 하여튼 동력을 잘 동력이 뭐 스스로 나오는 거니까 윤석열이가 그렇죠. 제공해 주는 거니까. 네 예, 그 이런 말 있습니다. 윤석열이 노동조합 조직부장이다. 조직을 해주고 있다 지금. 그래요 탄압 받으면 예. 원래 다 그렇죠. 아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서다희 부장님 오늘 저 송기호 변호사께서 좀 늦으셨어요. 그래갖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지금 10시 20분입니다.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뭐 예, 덕분에 오래. 또 이제 우리가 저 우리 장 PD가 제목을 잡았죠. 서다희의 다윗과 골리앗 해갖고 자주 나오셔서 현안 문제, 노동 문제 아마 이거는. 상당수 시사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최초가 아니냐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기층 대중을 대표하신 분이 나오셔갖고 근데 사회가 이래야 제대로 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냥 100% 믿지 마시고 한 번씩 다 걸러서 들어주시고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저희 스태프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부장님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바쁘실 텐데 총파업 지휘하셔야 되는데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